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8장 1절로부터 3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멘. 자, 사람은 언제나 늙습니다. 그리고 늙은 다음에는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땅에서 얻어지는 영광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고 충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도 육이 있는 사람이라 늙고 결국은 그의 사역의 때는 끝이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의 이름은 요엘과 아비아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사라는 의미가 이스라엘의 통치자라는 의미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결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과 온전히 함께함으로써 그가 사사로서 하나님의 세우심을 받은 일을 잘 행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 나라가 적군들에게 침략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고 평안한 가운데 그들이 잘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이 땅에 육으로 가진 것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누리던 어떠한 주님의 일을 하였던 그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무엘이 늙어지면서 그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셨는데 아들들이 이스라엘 사사로 삼은 건 사무엘하고 조금 다르죠. 사무엘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기도로 말미암아서 나아진 자요. 그는 하나님 앞에 바쳐져서 드려진 서원으로 드려진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그가 자랐고 사사로 세우심을 받아 주 앞에서 일을 한 자지만 그들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사사였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어떤 사사가 되어지게 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이 되어졌을 때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는 것 같은 맥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봐야 되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모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았다고 해서 우리의 자식이 된 자들도 똑같이 구원을 받고 똑같이 귀하게 쓰임을 받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함으로 선포할 때에 하늘 복음을 선포할 때에 그들에게 한 말씀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각각 회개해야 돼요. 각각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각각 죄사함을 받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이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세워져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세워졌으나 그의 아들 요엘도 그 차자 아비야도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지는 못했다라는 걸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육의 기업은 물려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기업은 물려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영적인 기업은 어떤 자가 물려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 그러한 자들이 그 영적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세상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은 율법도 아니요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인데 그것도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것은 정확한 의미로 십자가의 육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어지고 생명으로 사는 거듭난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졌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때에서야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영적인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의 장자 요엘이나 차자 아비야나 이 둘이 다 여호와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였어요. 그들이 사사가 되어지는 건 사람들이 사사로 그들을 세웠다 할지라도 그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은 그 사사들 하나하나가 세워질 때 전부 하나님이 그 사사들을 세우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사사로 세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사사로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로 말미암아 사사가 세워졌고 그 사사의 어떤 직분을 가졌지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았음을 그 다음에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각각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직분을 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지체의 역할을 감당하는 어떤 사역자로서 또는 어떤 직분자로서 그 일을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사로 세움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세상에 속한 자, 마귀에게 속한 자가 구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와 세상의 영에 속한 자가 구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육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고 하나님의 속한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식은 각각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여 보내심을 받은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지 않으면 사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바로 이 사사라는 역할이 이스라엘과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하는 건데 이 재판은 곧 하나님 앞에서 하는 재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온전히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재판을 할 때 어떻게 재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44장 23절 24절 에스겔서 44장 23절과 24절 같이 찾으셨으면 봉독합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도로 재판할 것이며 분명히 어떤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서 가르쳐야 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모든 송사를 할 때 재판을 하되 하나님이 주신 규례대로 재판을 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사기 8장에 기드온이 나오죠.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이제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로서 기드온의 대대손손이 이스라엘 다스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기드온이 말씀한 것이 사사기 8장 23절에 말하는데
기드온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여호와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사를 세웠다 할지라도 그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송사하는 일들을 재판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거룩하고 어떤 것이 부정하고 어떤 것이 정한 것인지를 하나님의 규례가 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가면 너무나 정확하게 부정한 것과 정한 것,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의 율례와 규례를 잘 아는 사람이 재판장이 되어야 되는데 사사가 되어서 송사하는 일을 굽지 않게 잘 하게 하려면 그 율법을, 규례를 잘 아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은 자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제대로 된 재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가 하신 일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역대하 19장 6절 7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9장 6절에서 7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재판하는 것은 사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바로 여호와를 위해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무엇을 위해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하지만 그것이 재판이라고 생각하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셨어요. 하지만 죄 없는 자를 죄 있게 만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게 한 죄는 사단에게 그대로 요구하셔서 마귀의 일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이에요. 마귀의 일을 심판하기 위해서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마귀의 일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그 사망의 권세를 심판한 것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심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사망은 아무 권세가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라는 거예요. 심판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근데 여호와는 누구라고 우리에게 늘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신 것을 늘 말씀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온 자 많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심판을 할 때에는 여호와를 위해서 해야 돼요. 우리가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니까 마치 법정에서 땅땅땅 하는 어떤 재판을 말한 것 같지만 사실상 우리 삶에 모든 것을 사람을 판단하고 모든 것을 정죄하고 그 모든 것을 분별할 때 그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판단은 다 여호와를 위하여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여호와를 위해서 판단하게 하신 것이고 그것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판단하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 되심을 위하여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과는 여호와께서 늘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사에게, 그 재판하는 자에게 함께 하면서 바른 판단을 하도록, 공의로 판단하도록, 치우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주님은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불의가 없으시고 치우침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데, 거기서 말하고 있는 십자가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판단하는 선과 악은 생명과 사망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고 사망은 우리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선과 악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잘못함을 판단할 때 그 판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의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을 들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공의의 판단은 믿음은 의롭다 함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없다야.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판단할 때 무엇으로 판단해야 되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해야 돼요. 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로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믿어서 죄사함을 얻은 것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는 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죄가 없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온 가늠한 여인은 사함을 받은 거예요. 모두가 돌로 칠 수 없었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죽지도 아니하셨어요. 하지만 거기서 나타낸 것은 예수님은 바로 율법도 지키시는 분이시고 구원도 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구원의 메시아가 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이 모든 일을 재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건 우리는 바른 공의의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른 공의의 판단을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안에서 바른 공의의 판단을 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곧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모든 것을 판단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그 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요 또 반드시 이렇게 돼야 할 주어진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온전한 재판장이 되어 지셨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이 온전한 사사의 일을 감당했던 것은 규례를 알고 진실함과 의롭게 그 모든 일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재판을 바르게 했어요? 아니거든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으니까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어요.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뇌물을 받았어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 이익대로 자기 생각대로 판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결은 굽은 판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의 공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눈에 보여지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에 오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을 감동을 받아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이 성경이 해석이 안 되면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지혜로 해석을 하게 되어지고 내가복음이 나와요. 내가복음으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말을 하면은 결국은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구분 판결, 구분 해석이 나온다는 거예요. 중요한 키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모든 재판은 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기록한 것이고 그가 오셔서 무엇을 하실 것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깨달아 알아져야 바른 분별력으로 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 바른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온전한 길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만을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온전한 가르침을 받고 온전한 판단 안에서 온전한 길로 행하는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내가 바른 길로 나아가려면 누가 원하는 길로 나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판결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왜 율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바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례와 법도를 우리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율례와 법도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말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그들에게 준 것은 그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바른 삶을 살고 의로운 삶을 살고 선한 길로 행하게 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그러면 우리 신약에 와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나 율례와 법도는 우리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도록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준 율례와 법도는 상관이 없지만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건 똑같은 의미를 주고 있어요. 무엇을 말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율법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인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고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바로 그 사랑을 나도 이 땅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준 거예요. 사무엘이 늙어서 죽어가게 되고 그 자식들이 그 사사가 되어지나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준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각각 성령을 받아야 성령의 인도함으로 우리가 그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죠. 그래서 생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성령으로 사는 자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육은 무엇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결단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는 결단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단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내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단을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자가 되어야 다른 사람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사사로서 했고 아들은 그렇게 온전히 했지 못하고 그가 자기 이익을 따라서 그 재판을 굽게 한 것이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깨달아 알지 않으면 재판을 굽게 한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나아가는 길도 잘못 나아가게 되어지고 보는 것도 잘못 보고 말도 잘못하고 행동도 잘못하고 잘못 믿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것 참으로 구약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준 것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 이 재판장이셨던 하나님이 재판장으로 정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말씀하기를 사도들이 무엇을 증거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할 수 있는 재판장으로 정하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증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사도들이 한 말이에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생명과 사망에 대해서 무엇이 산 것이고 무엇이 죽은 것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지 이 모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받은 이유는 선과 악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선과 악을 판단하도록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도록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거고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심을 증언하도록 보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십자가가 바로 선악 간에 심판하는 하나님의 공의인 것을 말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우리를 다 심판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재판을 굳게 한 것처럼 오늘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의 종이 되어진 자들이 자기 이익을 따라 복음을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리키고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신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했어요. 재판을 굳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을 받아서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지 말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죠. 돈을 사랑하는데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거든요. 사무엘의 두 아들이 돈을 사랑해서 결국 뇌물을 받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판을 굽게 한 이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이 돈을 사랑하고 그러한 물질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선포하고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들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온전한 판단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고 하셨는데 진실되고 화평한 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데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 내 마음에 품고 가진 자가 되어져서 사랑의 눈으로 형제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오직 입법자와 재판자는 한 분 하나님 뿐이신데 어찌 너희가 형제를
판단하느냐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재판하는 자가 되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마귀는 심판을 했지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인애를 베푸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화목하게 하신 일이에요. 마귀는 심판하되 믿는 자들은 주님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어요. 공의의 판단은 심판과 구원 두 가지를 동시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악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 것이요,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선을 베푸신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말씀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신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사람은 사랑이 사람이 되어져서 이 직분을 가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고린도 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사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자의 재판장이 되신 것을 증거한다고 하셨고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고 화목하게 하는 말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요. 선악간의 판단을 받는 이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할 때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스도의 증이라는 이 직분은 하나님과 백성을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간에 판단하는 그 판단의 공의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는 자가 되어지고 누리는 자가 되어질 때 굽지 않은 다른 공의의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입은 자라야 사랑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자라야 그 은혜를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심판하는 일이 아니라 화목하게 하는 일인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심인 것입니다. 재판은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사무엘이 사사로 세워진 것도 여호와를 위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함이에요. 그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다면 그들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은 것도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이 재판장이 되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들 앞에서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한 사사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왜? 성령이 아니건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 수도 없고 십자가를 십자가의 복음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깊고 높고 길고 넓은지 이거를 말해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누리지 않은 자가 어찌 말할 수 있으며 맛보지 않은 자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경험하지 않고는 결단코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먼저 죄를 깨닫고 재판을 받길 원해요. 아멘? 하지만 이 재판이 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죄를 깨닫게 하신 다음에 바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영원히 사함을 받은 것을 알게 하면서
생명에 속하고 사망에 속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 재판입니다. 재판의 결과 바로 생명을 얻으라. 예수님 앞에 나왔던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과 똑같은 것이 바로 우리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받는 판단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또한 다른 사람도 구원으로 우리는 이끄는 화목의 직책과 화목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의 어떠한 사건, 어떠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놀랐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주님의 영으로 보고 판단하고 분별하여서 바른 길로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사무엘이 사사가 되어진 것 하나님의 영이 없인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는 될 수가 없었던 것, 그래서 그가 그 사사일을 아무리 잘했다 할지라도 그는 육체요 그는 늙어지고 결국은 죽어지는 사람일 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무엘이 지나고 나니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사사의 노릇을 할 때 결국은 자기 이익을 따라서 굽어진 재판을 함으로써 바른 재판을 하지 않음을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참된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어 지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재판을 하신 그 재판 장소가 바로 십자가요. 그 십자가의 공의의 재판은 우리로 하여금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진 것을 말씀하시고 사망 권세에 대해서는 이제는 자유한 자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어진 자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의에 속하는 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졌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연합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 공의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건져내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죄와 사망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 안에서 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원한 재판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모든 것을 판단하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공의의 법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옵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처럼 화목하게 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이러한 죄인들에게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그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결단코 내가 죄에게 속지 말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